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전통 술을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 도착입니다. 와, 아니 진짜 커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아니 막걸리잖아요. 맛있는 한국의 술. 막걸리 제 좋아하거든요. 와. 물을 안고 있다는 뜻을 가진 포천. 예로부터 맑은 물로 수백 가지의 전통주를 담갔다고 합니다. 전통 술 박물관 정원에는 다양한 술 항아리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한쪽에는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술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들러 가볼까요? 술만큼은 자신 있다는 최 PD인데요. 전통주 빚으러 양조장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양조장 주인이 추천하는 전통주를 시음해 봅니다. 그러니까 웰컴 드링크 같은 느낌이죠. 한 손에 카메라 들고 한 손에 술잔을 들고 쭉 들이킵니다. 예의를 차리면서. 와, 너무 부드러운데요? 뭐 다른 술을 만들긴 좀 그렇고 시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단양주 체험을 해보실 거예요. 단양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우선 찜기에 구두밥을 꼬들꼬들하게 쪄줍니다. 그 다음 겨울바람에 천천히 저으면서 식혀주는데요. 옛날에 집에서 술 담을 땐 다 이렇게 했어요. 집에서 고두밥을 쪄서 이렇게 식혀가지고. 식혔는데 어머님들이 그랬어요. 고두밥이 식히는 동안 반이 없어진다고. 집어 먹어서. 저도 먹고 싶어. 김밥 만들 때랑 비슷한 느낌이죠. 겉냄새가. 한번 맛보면 끊임없이 손이 간다는 고두밥.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봅니다. 이 고소한 쌀맛과 꼬들꼬들한 식감이 최고입니다. 맛있어. 근데 술 담글 쌀이 아닌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그 다음 단계는요. 고두밥에 물과 누룩을 섞은 밑술을 부어서 한 알 한 알 흩어질 때까지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정성이 꼭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그럼 고양이. 네, 고향이 여기예요. 사진 찍으러 외국을 갔다가 같이 온 친구가 배낭에서 술을 세 병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빚은 거라는 거예요. 직접? 응.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술을 개인이 빚으면 잡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개인이 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배웠죠. 여기가 제가 사는 원래 밭이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주먹을 짓고 바로 시작을 했죠. 어떻게 다 됐나요? 이제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한번 가볼까요? 빈통을 들고 나오는 주인장. 밥을? 고두밥과 밑술을 통에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꾹꾹 눌러서 가득 담아주고요. 이제 이 통을 일주일간 숙성시켜주면 단양주가 완성됩니다. 완성!